오이가 들어간 김밥은 정말 맛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김밥집을 들어갈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. 오이는 맛 없어요. 근데 오이를 넣으면 김밥 자체가 맛 없어지니까 하지 마세요. 근데 오이랑 밥을 먹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. 김밥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의 맛을 오이가 다 죽여버립니다. 오이랑 밥은 잘 어울립니다. 모든 재료가 들어갔을 때 환상의 맛. 내가 지금 왜 화났는지 알아요? 내 김밥을 봤는데 오이가 없네. 오이 안티카페 회원분들이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. 전 세계 70억 명이라고 치면 10만 명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? 일본 말로 맛있다가 오이신데 그 오이가 맛있어서 생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이시. 오이 극혐! 먹지 말고 피부를 양보하세요. 오이는 정말 완벽한 음식이죠. 모든 음식에 하나씩, 아니 10개씩 다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이 없이 한번 삽니다. 오이 김밥은 하댕 김밥의 오이 꾸리기라고 들었습니다. 지금 오이를 제 취급하는 겁니까? 제 오이같이 완벽한 음식을 이런 완벽한 음식을. 원더케이.